지난주 토요일 또 한 명의 스타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1년 반여의 열애를 마치고 부부가 된 유진, 기태영 씨인데요. 보기만 해도 깨소금 냄새가 폴폴 풍기더라고요. 그럴까요? 예. 긴장한 듯 보였던 유진 씨. 무선 마이크 덕분에 마음이 살짝 네. 편해진 것 같죠?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일찍부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쁘게 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식장은 공개를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포트홀도 좀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보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남선녀 유진, 기태영 씨의 결혼식에 스타 하객들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발걸음으로 기쁜 마음을 안고 참석했는데요. 이유리 씨, 그렇게 뛰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슈 씨와 바다 씨는 첫 번째 하객으로 등장했는데요. 예쁜 유진이를 누가 데리고 모시고 갈까 했는데 멋있는 왕자님이 정말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리비아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말 마음도 예쁘고 착하고 그만큼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결혼하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또 아침마다 일어날 때 정말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막 결혼하시면 바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니 결혼한다는 얘기 듣고 제가 유일하게 반대를 했었는데요.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근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예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아름다운 그림 같은 유진, 기태영 커플. 이런 두 사람의 모습에 공식적으로 연인이 있는 스타들도 부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는데요. 축하를 전하는 미혼 스타들의 표정이 그리 밝게만 보이지 않는 건 저만 느끼는 걸까요? 유진아 결혼 축하해. 잘 살아. 같은 유진으로서 저도 빨리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 될 텐데 네, 기도 좀 해주세요. 빨리 남자친구 생기라고. 너무 부럽고요. 유진 언니 따라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러움을 넘어섰고요. 저는 네, 정말 그냥 이게 바로 진정한 어떤 리더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젯밤 늦게까지 해봤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진, 기태영 씨. 앞으로도 쭉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기혼 스타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아무 딸이 없습니다. 네. 기태영 씨가 남편이 되잖아요. 남편은 무조건 져주는 사람. 네. 그것만 명심하면 가정의 평화가 곧 세계의 평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 힘써야 할 기태영 씨는 결혼식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하객들의 질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안에 분위기 너무 좋고 다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다 축하해주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네. 처음엔 너무 한방 웃음을 띠다가 뒤에는 약간 이제 어머니들이 인사하고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언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기태영 씨 땡겨왔습니다. 유진이 오늘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행복한 모습으로 정말 영원히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 유진아 너무 결혼 축하하고 예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말할게. 축하해.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부러움을 듬뿍 받고 부부가 된 유진, 기태영 씨. 두 배 더 행복합니다.